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오늘은 융플리라고 해서 플레이리스트를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아직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서 저작권 있는 음악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마케터지만 10년 전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20년에 회사에서 나오면서 노션으로 옮겨왔고,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글을 또 브런치에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노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목적, 모두가 다 만든다고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만들면 더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궁금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최단 시간에 제일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력서의 역할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뭔가 기회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쌓인 경험이나 능력,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을 한 페이지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남들이 보기에도 좋지만 이게 미래의 나에게도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우선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아, 맞아, 내가 이땐 이런 일을 했지. 이렇게 조금 다시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정리를 하면 그게 조금 더내 것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에게도 좋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조금만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아카이빙의 개념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제가 노션을 선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디자인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물건을 살 때도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노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페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축키 같은 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좀잘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림이니까 직관적이잖아요. 메모마다 약간 게시판처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색깔이 드러나는 이모티콘을 앞에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찾기에도 편하고 보기에도 굉장히 귀여워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자인 때문이고요. 노션을 쓴두 번째 이유는 웹사이트처럼 쓸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든 내용이 다 저장이 되고 반응형이에요. 반응형이라는 거는 그 화면 사이즈가 제각각이잖아요. PC, 아이패드, 휴대폰에 맞는 사이즈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볼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노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공유가 용이하다는 점이에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 혼자서 수정을 하지만 협업을 하는 글의 경우에는 그 페이지마다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함께 수정을 할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요. 노션을 쓰는 또네 번째 이유는 기능이 많은데 이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마치 하나의 미니 웹사이트처럼 정리를 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포트폴리오를 좀 실물로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넘기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10년부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면접 볼 때마다 들고 다녔던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제가 미술을 부전공했는데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 저 빼고는 다 자기 웹사이트도 있고 명함도 있고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작품 활동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찍은 사진, 내가 만든 독립 출판물 이런 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미 자기 자신을 아티스트로서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경영대를 다녔지만 그 경영대에서 들은 수업들보다도
이런 미술 수업에서 친구들을 보면서 아, 자기 PR은 이런 게 아닐까? 나를 브랜딩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브랜딩 광고가 결국에는 뭔가를 잘 알려주기 위한 건데 얘네는 그걸 배우지 않고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 빼고 다 있었기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케터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었고 웹사이트랑 명함을 만들게 되었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있었고요. 이게 나중에 사회로 나온 뒤에도 굉장히 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저도 진짜 오랜만에 꺼냈어요. 사실 어느 시점부터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노션 링크를 보내주면 되기도 했고, 그냥 어디 어디에 마케터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얘기해 줄수 있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포트폴리오를 꺼내게 되는 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꺼냈는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는 왼쪽에는 제 인생 타임라인이 있고 오른쪽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후의 인생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항상 의아했거든요. 왜냐면 어떤 데서 일하고 내가 뭘 공부한 것보다 다른 경험들이 나를 더잘 이야기해 줄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거를 되게 좋게 봐주는 회사들도 많을 텐데, 왜 이력서에는 이렇게 딱딱한 정보만 들어가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만든 페이지들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들로 저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타이니 리틀 스파크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건데 일상의 그런 사소하고 작은 반짝임이라는 말을 좋아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 여기 뭐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것들 쭉 적어놓고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 적어놓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구분을 해놨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음악, 뭐 영화랑 책, 예술과 사진, 여행, 자연 등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이력서가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면접관들이 만약에 너무 바빠서 이력서를 뽑아오지 못했거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뽑아놓은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 만약에 제가 그냥 여기서 꺼내서 주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또 따고 들어갈 수 있겠죠?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도 나고. 이 포트폴리오는 좀 제가 한 일하고 시간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게 좀 옛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일했던 스타트업 두 군데 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랑 제가 한 성과들, 이건 이제 노션으로 다 옮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했는지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들었던 티켓도 넣어놓고 사진이랑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블랙 포인트로 정리를 하고 맨 밑에는 성과로 정리를 했어요. 성과 한 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했던 경험, 굿즈들도 만들었었고, 제가 진행했던 PR, 그래서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마케팅 했던 것들, 뭐 블로그, 웹사이트. 그리고 이거는 프레인이라는 회사 다닐 때 했던 일들 정리해 놓은 거고요. 페스티벌 SNS 운영했던 거랑 영화 마케팅 했을 때 이렇게 좀 이미지랑 실제 자료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거는 광고회사 다닐 때 카피라이팅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옛날 자료예요. 사실 5년도 넘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모습들, 뭐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 이런 거를 좀 넣어놨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노션 포트폴리오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화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장만 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을 수 있고 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걸 기대하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저는 마케터이자 작가, 여행가로 제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있고요. 이거를 누르면은 각 섹션으로 이동하게끔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마케터를 누르면 마케터 이렇게 나오고 이걸 하는 방법은 노션이 좋은 게 섹션마다 또 링크를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점점점을 누르면 카피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피 링크를 하셔서 저는 제목으로 카피 링크를 한 거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또 해서 여기 링크에 애드 링크를 하시면 돼요. 커맨드 K 아니면 컨트롤 K를 누르셔도 됩니다. 노션이 이모티콘을 잘쓸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땡땡 눌러서 하면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샵두 개를 써서 이건 헤딩 2로 들어간 형태입니다. 샵 하나를 쓰면 헤딩 1, 샵세 개를 쓰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서브 헤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되고, 저는 이걸 2단으로 나눠 놨어요. 이걸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저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 놨고요.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최하단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한눈에 보기입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저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특성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쁜 사람은 이 화면만 봐도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인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는 일들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놨고, 제가 프리랜서 마케터로서 하는 일들은 현재는 TPG 회사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될 때마다 넣을 예정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일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블랙 포인트로 쭉쭉 넣어놓고 궁금한 페이지는 직접 가볼 수 있게 웹사이트로 링크를 걸어놨어요. 지난 경력도 제가 다닌 6개의 회사와 웹사이트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오른쪽에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넣어놓은 이유는 제가 아까 기존 포트폴리오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대학을 다니기 전의 경험도 저를 있게 한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대학교 이후랑 회사 생활만 이력서에 적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맨 앞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그런 독특한 순간들을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한 것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한 거였는데요. 그때마다 그 포트폴리오가 앞장부터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노션은 온라인이라는 특성이 있으니 너무 많은 정보를 줘서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한 줄씩 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또 링크를 들어가 볼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2020년에 인터뷰를 꽤 여러 개를 진행을 해서 쭉쭉쭉 넣어놨어요. 다음은 마케터로서의 나. 제가 마케터로서 해온 주요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저의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드러낼 수 있는 문장들을 추가하고, 이거는 갤러리 형태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면 좋은 프로젝트가 많았고, 그리고 회사 6군데를 다녔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로 압도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일들을 이렇게 태그 형태로 온라인, 오프라인, PR, 브랜딩, 뭐 굿즈 제작, 기획, 카피라이팅 색깔을 넣어서 구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볼수 있어요. 제가 스페이스 오디티에서 했던 브랜딩 일들, 온라인 브랜딩, 이것도 다 웹사이트로 링크를 걸어놨고요. 어떤 일이었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썼던 글도 링크 시켜놓고, 기사도 적어놓고, 그리고
이런 불렛 포인트와 토글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링크를 걸고 이미지를 추가하고 밑에는 성과로 넣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웹사이트를 링크를 걸었을 때 임베드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링크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크리에이트 임베드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눌렀을 때 별도 팝업 창처럼 뜨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미지, 불렛 포인트, 성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작가로서의 저, 그리고 여행가로서의 저. 지금까지 낸 책들을 이미지랑 함께 올려서 정리를 하고 한눈에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3단으로 나눠서 드래그를 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브런치도 꾸준히 쓰고 있기 때문에 링크를 걸고 가장 많이 공유됐던 글들은 토글로 이렇게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썼던 글도 토글 형태로 써놨고요. 학력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강연들도 어디서 했는지를 그냥 쭉쭉 넣어줬고 이런 일을 할수 있어요는 맨 위에서도 책임감 있게 일한다는 내용을 눌렀을 때 나오는 페이지예요. 저는 마케터지만 디자인 툴도 좀 다를 줄 알고 다양한 협업 도구를 잘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뭔가 완성된 형태보다는 아직은 좀 정리될 게 많아도 초기부터 뭔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많은 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역시 짧고 명확하게 불렛 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재미로 볼수 있는 꼭지예요. 기존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인생 타임라인하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들은 안 해봤을 것 같은 나만의 경험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타 치면서 밴드 활동했던 것도 넣어놓고 DMZ에서 평화를 주제로 에세이를 써달라고 해서 에세이로 이제 링크를 걸어놓은 거고 이게 제목이었는데 이 제목을 슬로건으로 쓰고 싶다고 재밌는 제안을 또 주셔서 작년에는 열리지는 못했지만 계속 이 슬로건은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맨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를 소개하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내 경력. 그리고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보를 위해서 주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더 깊이는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미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어놓는 것보다는 몇 개의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까지 페이지 조회수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 넣는 방법은 제가 링크를 동영상 밑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도 넣어놓을게요. 이것도 맨 위로 다시 링크를 걸어두었고요. 저의 연락처가 제일 궁금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에도 넣고 밑에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있는 그대로 다 적용을 하기보다는 좀 레퍼런스로 참고해서 여러분 스타일대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페이지고 내 색깔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